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돼 존엄하게 화장터로 가서 소풍 가듯 백궁으로 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심지어 성인 석가모니 신인 강증산도 공과 무와 환의 세계 세상에서 수명을 다하면 죽어 윤회합니다. 신인님만이 영통력, 신통력을 가지시어 우리를 본향 백궁으로 인도하시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형이 하악의 불가사의도 모르는 인류에게 신인님은 형이 상악의 100가지 불가사의 즉 불로유 허경영 이름 사진 천사 축복 명패 광채를 주시어 우리들이 권능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특히 축복받은 자가 만지는 물질이 무한지능이 되게 하시어 우주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천사 테스트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십시오. 인간 또 인간 대부분인 속인들은 신인님을 재미있다 사기다라고 평가합니다. 우주에서 유일하시고 절대자이신 신인님을 우리 천사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화해야 합니까? 섭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신인님. 네? 우리 진희님 질문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네. 첫 번째가 뭐였지? 천사 테스트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같이 해보니까 맞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 이 지문이 붙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오링 테스트다, 링 테스트 이런 말 쓰지 말아요. 천사 테스트. 그리고 꼭 천사님이 앞에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여기 세종대왕이 두 사람이 나왔어. 근데 내가 해보면 한 사람이 맞아. 한 사람 가짜야. 틀린 거야. 근데 서로 자기가 세종대왕이래. 그럼 되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한 사람이 틀리게 한 거야. 이렇게 천사 테스트를 자기 기분 나는 쪽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손을 안 떼는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손에 힘을 이빠이 줘야 돼. 꼭 내가 시킨 대로 지문을 닫게 해야 돼. 닫게 하고 상대가 말을 할 때 그때 힘을 꽉 줘야 돼. 근데 처음부터 시시부지 이리 주고 있으면 안 돼. 말이 끝날 때 팍 힘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떼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팍 떼보면 안 떨어지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았죠? 신인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요. 맨 밑에요. 응? 신인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나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도 오래돼서 뭐 그런 말인데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대할 때 큰 사람이 작은 것을 대할 때는 우리가 낙천자예요. 하늘을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자야. 큰 사람이 작은 자를 보듯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저 사람들이 애들이 저 내 친구들이 막 욕을 하고 저럴 수 하면 친구로 바라보면 안 돼. 아버지가 자식을 보듯이 걔들 보라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친구들을. 그러면 야 너가 오늘 방학이라고 해서 야 바닷가에 함부로 가서 위험해. 이건 아버지가 자식 보듯이 하는 거야. 아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큰 사람이 작은 자를 보듯이 사람을 대하면은 그 자는 낙천자야. 하늘을 즐겁게 하는 자야. 무슨지 알겠죠?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걸 사대주의라고 그래. 사대주의.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을 바라보거나 미국을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야. 아부뜨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보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소인배야.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래. 맞아 맞아. 뭐 돈만 좀 있으면 거기 가서 아부하는 거야. 뭐 좀 부자 있으면 거기 가서 아부하고 뭐 이러다 지는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지금 아까 그 뭐 질문이었지? 신인을 대하는 태도. 신인을 대한테도 여러분들은 작은 자야. 그 큰 자를 보잖아. 여기에 해당돼. 그럼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바라보는 것은 뭐가 되겠어?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자야. 이게 외천자야. 이게 두려움을 할 외자야.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야. 겁쟁이야. 맞지? 작은 자가 큰 자를 바라보는 이런 자세로 사는 자는 항상 겁이 많아. 두려워하는 자들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신인을 바라볼 때는 내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 이렇다는 거야. 이거 꼭 알아놔요. 항상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보듯이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별로 부럽지가 않고 뭐 그냥 자식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못 사는 사람 봐도 좀 안쓰럽고 자식처럼. 이게 세상이 걱정이 없어져. 안 맞나 안 맞나. 그런데 지가 헐크가 돼가지고 가난한 자야. 부자들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이게 뭐가 되노? 위축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이게 위축되는 자야. 이게 두려워.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야. 하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한다. 알겠지? 그런데 신인을 볼 때는 여기 해당이 되나? 안 돼. 알겠죠? 신인은 못 볼, 영원히 볼 수 없는 신인이 부득이하게 지구에 안 올 수가 없는 때가 돼가 왔다. 이거 만났다. 이것만으로 공경과 공경하냐? 경외심. 경외심.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경외심. 그런데 최고의 경외심은 뭐냐? 친이야, 친. 최고의 경외심은 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인을 바라볼 때, 아,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최고로 친하는 게 최고야. 아버지 가서 수염 가지고 그네 타는 거. 그게 최고로 친한 거야. 최고로 존경해 주는 거야. 알겠죠? 아버지를 발발 떨고 두려워할 외자도 있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심인데, 이 경외심이 우리 주역이나 한문에서는 최고 경외심은 자식이 아버지를 부자, 어? 부인은 뭐야? 자강이야.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삼강에 있는데 이 삼강은 최고의 율법이지, 유교에서는. 우리의 율법인데 그 삼가 자식이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해야 되잖아. 이거 어떤 강자? 어떤이야? 자식은 아버지를 어떤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어떤으로 섬기는 방법이 부자유친. 아버지를 친구보다 더 친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 몸 그래서 끌어안고 막 매달리고 이런 것이 친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는 자식이 막 회사 갔다 오면 아빠 그러고 목에 매달리고 막 이래도 그게 이뻐요. 근데 이게 철이 들면 아버지를 뺐다가 쳐다봐. 어,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이미 유친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는 죽을 때까지 이게 유친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이게 경외심이야. 최고의 경외심. 그러니까 신인을 친구처럼 돼야 돼. 신인을 바라볼 때 나를 최고로 경외해야 된다 그러지? 그럼 신인을 볼 때 마치 집 나간 애인 보듯이 그냥 보면 와르락 달라들고 끌어안고 무슨 딸과 아버지처럼 이런 마음이 이게 최고로 경외하는 거야. 두려워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반가운 거 있잖아. 이게 최고의 존경하는 거야. 그냥 맞먹다시피 해야 돼. 그, 뭐, 어려워서 절절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친해야 되는 거야, 친해.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를 잘못 알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너무 높여놓고 달달 떨면 그 사람이 불편해. 어, 시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이리 오세요. 같이 밥 좀 먹읍시다. 어머니, 내 다리 좀 주물러줘. 어, 왜냐? 아, 뭐, 오늘 직장 가서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신랑은 주물러주지도 않아. 어머니가 좀 주물러. 이렇게 친해져야 된다니까. 어머, 시어머니가 며느리 다리 주물르면서 이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 저 못된 사람이냐. 시어머니 보고 지 다리를 주물래. 이거 안 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야. 알았지? 네. 아버지와 자식은 친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한문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유학이 부자지간을 자꾸 떼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안 돼요. 친한 거야, 이게. 알았죠? 네. 그 신은 인간들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요. 나는 반갑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조상 중에 조상을 만났으니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맞먹는 거야 그냥. 이게 최고의 최고라는 거. 알았지? 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 옆에 하는 걸 가고 싶어야지 겁이 나. 아니 무서워서 못 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이 앉아 있잖아. 불교에서 부처님이 앉아 있는데 지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부처가 화를 내고 앉아 있는 것 같아. 턱 자기 대신 걱정을 해주고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저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앉아 있네. 저 부처님 얼굴이 왜 저리 어두워 이런다니까. 그 지가 어두울 때야. 집안에 저아들이 뭐 붙었지. 시험에서 뭐 좋은 대학에 붙었잖아. 법당에 가서 부처님이 싹 기분이 좋게 보여. 아, 그래, 안 그래? 자기 마음과 부처가 일치되는 거야. 일치. 정말 이해가죠? 그와 같이 신인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이 기쁘면 기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슬퍼도 내 마음 보면 기뻐야 돼. 부처하고 다르지? 그래서 신과 부처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건 불상일 뿐이야. 어머니 동상을 만들어놔도 당신들이 기분 좋을 때는 어머니가 웃는 모습처럼 보여. 기분 나쁜 짓을 하고 올 때는 어머니가 노래 보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어머니 사진 걸어놓고 사는 사람 있잖아. 아버지 사진. 아버지가 쏙 기분 좋아 안 좋아 보여.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소치야. 아까 말한 총시자신지 소치. 총시자신지 소치 아까 있었지? 모든 걸 황폐하복이 총시자신지 소치니 기가이강지 조선호와 선자 자신을 경계해 성국이 보고 정의맹가의 원개천이라 이렇게 옛날 책에 쭉 나와요. 알겠지? 그거 내가 일부를 적은 거야. 이러잖아. 자왈 천자그는 유거하려오니와 자자그는 불거하려라고 여기에는 우리 책에는 여기에 야가 붙어. 이 어조사 야자니까. 근데 여기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하는 거니까. 문장에는 저게 붙어요. 야가 붙는다 말이야. 불가하려라고. 응?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 문장들이 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내가 외우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아무렇게 쓰는 것 같아도 다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야. 천자그는 불가, 천자어랴, 천자그는 유가원이요. 자자그는 불가할랴라고. 우알령은 대명이 자구다복이라 하였으니. 전부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복받아. 자구다복이라 하였으니.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복을 받아. 자구다복이라 하였으니. 불량배지 원천여인은 총시자신지 소치라. 나오지? 총시자신지 소치라. 전부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웃고 지가 우는 거예요.